안녕하세요. 와이필딩 김문영, 김혜림입니다. 네, 오늘 네. 날씨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정말 추웠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벌써 이제 여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오늘 눈부시네요. 눈부시네요. 네.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지역이 있어서 이렇게 야외에 나와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이쪽 라인에 걸스데이 혜림님 건물도 소개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 기사에도 정말 많이 나왔었죠. 네, 역삼역부터 충현교회까지 이어지는 상권입니다. 오늘 그쪽 상권을 좀 보면서 네, 혜림님 건물도 한번 보고 쭉 걸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이 연주로를 사이에 두고 우리 회사 길 건너 상권이잖아요. 네. 이제 우리 회사 쪽에 맛집도 다 가봤고. 그쵸. 더 이상 새로운 곳도 없고. 먹이를 찾아서 오르막을 저희가 올라오자. 이쪽에 근데 맛집이 훨씬 많잖아요. 맞아요. 이쪽이. 상권도 훨씬 크고. 상권이 크고, 네. 길고, 저기까지 있으니까. 여기가 점심시간에 오면 사람이 진짜 많은데. 어깨가 진짜 부딪혀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 애매한 시간 4시쯤 돼가지고, 지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회식 장소도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네. 저쪽은 이제 다 끝나서 네, 섭렵했어. 조심하세요. 네, 저희가 혜림님 건물 앞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건물이 2020년 12월 31일 법인명으로 매매가 43억 9천만 원, 대지평당 5,900만 원에 매입하셨는데요. 네, 대지가 약 74평 정도고요. 매입 당시에는 지상 4층 규모의 노후된 주택 건물이었죠. 네, 이제 3개월, 매입한 지 3개월 후에 잔금을 치르고 바로 신축을 하셨는데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승강기도 넣어서 2022년 5월에 사용 승인된 건물입니다. 도로가 넓지는 않지만 코너 건물의 외관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신축을 하셨어요. 근데 이 건물에 또 아쉬운 점이 있죠? 네, 바로 용적률인데요. 용적률이 145%입니다. 바로 이쪽 라인이 다 1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쵸. 그래서 사실상 건축에 한계가 있습니다. 1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또 위로 갈수록 면적이 또 좁아지는 그런 건물인데요. 그래도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활용을 잘 하셔서 상부층 면적을 최대한 확보를 했고 또 주차를 5대나 확보를 하셔서 지금 최선의 방법으로 신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1종 건물들은 경사면에 접한 토지가 훨씬 가치가 높은데요. 그렇죠. 레벨차를 이용해서 지하층을 노출시켜서 1층의 효과를 가지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 유재성 님이 전에 현금으로 매입하셨던 논현동 그 양면 건물도 그런 효과가 있죠. 네. 근데 혜림님 건물은 평지라서 그렇게 활용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이쪽 지역은 1종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좀 수요도 높고요.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네, 역삼역 그 상업지 바로 이면 충현교에 인접한 지역이 1종인데요. 테헤란로 업무지구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또 탄탄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점심시간에 연주로를 건너서 이쪽까지 와서 소비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역삼역 초역세권 입지에 술집, 식당, 그리고 카페가 많은 먹자 상권이 일단 형성이 돼 있고요. 또 노후된 주택들을 새로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중소형 사업들이 많아지면서 오피스 상권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신축이 진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쪽도 공사를 하고 있고 계속 시끄러운 현장들이 많이 있죠. 네, 이 라인이 이제 역삼동 먹자 라인 뒤에 상권인데요. 여기가 꾸준하게 매각도 됐었고 지금 매각돼서 신축된 건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통도 좋으면서 또 어느 정도 상권도 찾으시는데 북적이는 거는 싫고 사람 많은 거는 싫고 딱 그런 조건의 사옥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위치인 것 같아요. 네, 딱 깔끔하고 조용하고 그러면서 또 편의시설은 멀지 않고 그렇죠. 딱 사옥 수요로 적합한 건물들이 네. 많습니다. 여기 수요층이 굉장히 많은데 또 임대가도 비싸요. 네, 제 고객분이 지금 이 라인의 건물을 검토 중이신데 그쵸? 이 건물이 연면적이 한 260평 정도 돼요. 네. 근데 임대료가 공실 없이 4,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했을 때 평당 18만 5천 원. 네, 이거는 강남권 중에서도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맞아요. 공실도 없어요, 이쪽에는. 네. 임대도 굉장히 잘 맞춰지고 임대 수요도 많고 네. 매매 수요도 많은 그런 입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종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잘. 맞아요. 근데 이쪽은 뭐 워낙 좋은 입지이고 수요도가 높고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매니아층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좋은 때를 보시다가도 여기가 1종이라 좀 그런데 그렇지만 또 워낙 또 임대도 잘 맞춰져 있고 막상 와보시면은
유동이 너무 많잖아요. 네, 충현교회는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랜드마크 교회인데 교회라고 하기엔 너무 멋있잖아. 그 외국의 무슨 성당을 같잖아요. 보는 것 같죠. 네. 이쪽은 꼭 직접 오셔서 현장감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여기 나온 이유도 사실은 현장감하고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나온 건데 시간이